본의원이 수정 제안하고 이채영, 정경자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안에 포함된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국제공항 정의 단서 조항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용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 군공항은 2차 세계대전 말 건설되었고 우리 공군이 1954년부터 관리한 아주 오래된 군사공항입니다. 과거 군공항 근처는 대부분 논밭으로 군공항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은 인구 122만 명으로 도내 최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군공항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많은 도민이 군공항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990년대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20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공항을 단순히 수원의 문제로만 보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은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입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시설 중에 하나인 군공항이 수원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 시민의 아픔인과 동시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깊고 내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수정안을 발의하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금지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돌출된 아이디어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항 유치라는 솔루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란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솔루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언론인은 이를 두고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공항으로 피해를 입은 수원 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좌절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석에 앉아 있는 어느 의원님들에게도 수원 시민의 염원을 좌절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수원 시민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국제공항이란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수원 시민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이 되든 그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 시민의 염원을 짓밟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가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이 되면 경기도민 모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의 오래된 염원이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후단,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